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펀드지만 이제 국내를 보면은 네. 뮤직하우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이 거래소에서 원 저작자 장범준 씨라면 장범준 씨, 뭐 B라면 B 씨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원 저작자 분들에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지분이라고 네. 해서 약간 용어가 어려운데요. 네. 저작권 지분을 사와요. 네. 사온 걸 바탕으로 옥션이라는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경매를 통해서 그 곡을 사고 지분을 사고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받게 된 지분은 마켓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네. 그걸 왜 주겠습니까? 자기가 그 인기 있으면은 아 그게 원 저작자에게는 현금 흐름이 계속 그러니까 저작권료를 매월 수령받는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네.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거든요. 여기 이 저작권을 판매를 하게 되면 그래서 네? 미래 현금 흐름을 다 땡겨와서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원 저작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에 네?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게 공유라는 개념 네? 곡을 팬들에게 공유한다는 개념에 이제 동참을 해서 네? 저작권 지분을 판매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원 저작자들도 거래 플랫폼에 좀 그 플랫폼이 지금 있나요? 네, 지금 뮤직하우라고 네? 치시면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그럼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저작권자들, 거기 뮤지션도 있겠죠? 네, 네 그분들도 내놓은 분이 계세요? 그럼요. 아이유의 이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곡들도 있고 나와 있어요. 네, 임창정의 소주 한 잔도 방금 말씀드린 것도 나와 있고요. 아. 네, 더 크로스 분들의 곡들도 있고. 그럼 그 지분은 어떻게 쪼개는 겁니까? 이 지분을 쪼갠다는 게 거래소에서 쪼개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그 만약에 아이유 씨다. 그럼 아이유 씨도 그게 총량의 몇 프로 지분이라는 게 있어야 아, 그걸 네, 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그걸 계속 무한대로 치고 내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아 작곡가 작사가 네. 그리고 이 앨범 저작 인접권자 네. 이게 좀 용어들이 어려워서 나중에 한 번에 날 잡아서 네네. 설명을 드려야 되긴 하는데 예. 이제 창작자분들의 지분이 한 6, 7% 정도 되고 네. 저작 인접권자분들의 지분이 한 좀 더 많아요. 네네네. 4, 50% 정도 네네. 이렇게 그렇죠? 많이 네. 한다고 하면 네. 이 원저작자분들의 네. 퍼센트 지분만 사오는 아, 거예요. 그거. 모든 지분을 사오기에는 저작자, 작곡가분들이 워낙 다양하신 분도 있고 실현자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 네.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요? 이 가격은 저희가 이제 뮤직하우 내에서 네. 이 현금 흐름을 토대로 계산을 합니다. 네. 아, 앞으로 이 정도의 판매 거래가 되면 네. 수익률이 한 8% 정도 나오겠구나. 이 정도를 계산을 해서 네. 시작에 내놓고 네. 실제로 거의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요. 작년만 해도 8.7%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네. 이 그런 마켓과 옥션의 거래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시장에 내놓고 그 시장이 이제 거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